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뭐야? 안녕. 작동하는 건가요? 뭔가 말을 할 것 같은데 말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 그래. 반가워요.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민지. 아, 반가워요. 민지 안녕. 남자 목소리로 민지라고.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조기상이고요. 스마트 교육 학회 회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미래 교육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하고 즐겁게 게임도 활용하고 또 게임 요소도 활용해서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을까 하고 연구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촌초등학교의 교사로 있고요. 마인크래프트를 주로 사용해가지고 게임 활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수업들을 하는데 인공지능이나 뭐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재밌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교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여중 교사 이상근입니다. 학교에서 기술 그리고 정보 두 개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아이들하고 게임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활용할지 조금 더 고민하고 또 거기에 이제 가상현실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함께 그 적용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은 이 게임 활용 교육에서 손꼽히는 분들인데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거는 조기상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 교사들 사이에서는 그 스마트 교육계의 약간 암모나이트라고 불리는 암모니아가 아닌 게 다행인데요. 네. 암모나이트라고 불리는 분이시잖아요. 자꾸 뭐 시조새나 뭐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긴 한데 이게 빨리 나가버리라는 뜻으로 들려서 제가 스마트 교육을 좀 오래 했고 게임도 많이 적용을 했었는데 제가 교사를 시작했을 때가 2000년이에요. 밀레니엄. 그래서 조금 교사를 시작하는데 기존의 교육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교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교단 선진화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갖고 저희 교실에 PC가 이게 딱 안쪽에 책상 속에 PC하고 모니터가 들어있었고 대형 화면이 있었어요. 그때부터도 이제 아이들하고 좀 이제 영상도 보여주고 무슨 재밌게 디지털을 활용해서 뭔가 보여주곤 했는데 2011년부터 스마트 교육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원투원 디바이스 하나의 학생 1인당 하나의 디바이스로 하는 첫 번째 교실을 만들었었고 그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는데 디바이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아이들하고 주고받는 소통하는 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게임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게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지금 현재는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시나요? 게임을 이용한 방식, 그럼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게임 요소들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뭐 저는 랜덤으로 아이들 발표도 뽑고요. 계속 랜덤으로 뽑고 포인트 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사다리 타기 같은 걸로도 하고 막 계속 뽑아요. 정신없이 뽑고 점수 주고 이러면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GBL이라고 아예 게임 베이스드 러닝. 게임 자체를 아예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학이다 그러는데 수학을 그냥 예전에는 연산 게임 해갖고 연산을 빨리 풀게 서로 빨리 풀고 정확하게 하는 포인트 올라가게끔 뭐 이런 것도 했었고 뭐 영어도 단어를 빨리 치거나 이런 식의 게임 배틀 이것도 많이 했고 역사 사실은 역사도 제가 제일 만들고 싶은 게 역사 게임이었는데 MMORPG로 이제 딱 역사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는데 역사 지식이 들어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그랬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인디게임 회사에서 난세영웅이라는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또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이게 지루하면 안 하잖아요. 게임이라는 것 자체는 애들이 좋아하니까 학교에서 게임을 시켜준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일단 학교가 즐겁다라고 느끼게 해줬다는 거. 그렇게 수업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윤철쌤은 마인크래프트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심시티 같은 뭐 건축하는 게임인데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에서 건축의 자유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로와 연계시켜가지고 뭐 주니어 커리어넷에서 진로를 찾아가지고 그런 자신이 미래 어떤 직업을 하겠다 하면은 그 공간을 조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단순히 건물 만드는 거 하나기는 한데 애들이 찾아봐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관이 꾸민 애가 있었는데 경찰서 안에 뭐가 있는지.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렇죠. 갔다가 말하기가 막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네. 내가 미래 근무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애들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덜렁 하나만 만들 수 없으니 뭐 유치장이란 것도 여기가 있고 뭐 형사들은 여기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상근 선생님 되게 신기한 거 많이 하지 않아요? VR. 아, 네. 제가 신기하게 생기기도 했지만요. 전 이제 처음 그 게임을 교육에 접목시켜 보려고 했던 게 그 엑스박스라는 콘솔 게임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자동차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들이 자동차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동차라면 훨씬 관심을 갖고 배울 만한 내용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 자동차를 직접 학교로 가지고 와서 제 자동차를 이제 간이 리프트로 띄워놓고 그 앞에서 제 자동차를 뜯으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엑스박스 같은 콘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자동차 이제 비슷한 것들이 점점 아이들이 가상에서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엑스박스에 있는 레이싱 게임도 가지고 와보고 그리고 지금 잘하시네요. 그런 게임도 가지고 와보고 또 그 이후로 이제 가상현실 기술들이 점점 개발이 되면서 현재는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가상의 공간에서도 아이들 실제 같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감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경험들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런 경험들 또는 우리가 현실에서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상에서 하는 이런 도구로서 게임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그 학교 어디라고요? 경희 여자중학교입니다. 이제 게임을 활용해서 교육한 지 모두 N년 차이신데 교실에서 게임을 활용한 결과 효과가 좋은 편인가요? 아, 효과성? 네. 제가 여기서는 교직 경력이 제일 길잖아요. 좀 20몇 년, 좀 늙어 보여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교사가 됐을 때 아이들이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그때는 아이들이 뭔가 좀 조용히 진득하게 과제를 주면 딱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한테 뭔가를 시킨다. 그럼 금방 조금 하다가 선생님 새로운 거 계속 찾아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게임은 하나의 목표가 단기 목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목표를 하나 클리어를 딱 하면 다음 미션이 또 주어져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그 미션을 해결하면 점점 해서 애들 만렙 끝까지 올라가는 목표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임을 또 가는 그러니까 단기 목표를 계속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이 방식을 교육에 접목을 시켜준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단기적 목표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포인트를 주고 계속 누적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결국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 목표치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지만 스스로가 또 목표를 만들어주면 아이가 자기가 만든 나의 목표는 여기까지를 이뤄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목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아이들이 기본이 안 된 아이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 요소들을 주면 여기에서 모자라면 앞에 거를 쉬운 거를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게임처럼 수학을 하는데 기초를 쌓아서 다시 한번 지금의 목표까지 지금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뭐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 수업 뭐 요즘에 AI니 맞춤형이니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 모든 게 게임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요즘 미래 교육할 때 그냥 역량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쌓이는 게 어떻게 보면 게임의 이런 단기 목표와 다음에 이제 도달했을 때 피드백, 데이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단은 뭐 효과성 다 좋은데 그냥 아이들은 게임이면 그냥 좋아하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네. 제가 아이들 수학 게임 시키는데 그냥 게임이라고 좋아해요.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도 그냥 문제 풀려고 와 하는데 그냥 이 게임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수학인지 모르고 일단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풀어가는 그런 집중력 일단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좀 학교에서 게임을 많이 활용하면 아이들한테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이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수 선생님 네. 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상업용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을 한다 했을 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주된 이유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게임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교육에 활용되는지 라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게임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게임이니까 안 된다 라는 게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었고요. 게임이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쁘냐? 과몰입이 나쁜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왜 과몰입을 하느냐는 이 아이의 환경을 봐야 돼요. 과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이든 과몰입을 한다는 건 이 아이가 뭔가 과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지만 그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나쁜 게 아니라 과몰입이 나쁘다는 생각. 학부모들은 게임이 나쁜지 아는데 사실은 이 게임 업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꾸 홍보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답답하긴 합니다. 게임에 대한 인식들은 부모님들은 오락실은 무조건 나쁜 곳이었고, 근데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학교에서 게임을 잘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는 학교에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을 하려면 학교는 스쿨넷이라는 인터넷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인데 교육청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사이트들은 모두 이제 거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제가 게임을 이용한 교육을 하려다 보면, 선생님 마인크래프트 사용하시지만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으로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사이트를 열기 위해서는 그 허용 요청서를 저희가 따로 교육청에 다 보내야 되고, 그 사이트를 결국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만 열어주고 또 닫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사회 인식들이 좀 변해야 선생님들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 학교에서 더 많은 게임들을 자유롭게 좀 잘 사용을 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유해 사이트 들어간 것 같잖아요. 아, 그렇죠. 좋은 사이트, 교육 때문에 들어갔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게임 계정,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버전을 쓰는데 교육용 계정을 사야 되거든요. 다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사면은 결제를 품위로 올리는데, 이 마인크래프트가 게임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학교 돈으로 사느냐? 그래가지고 안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맨 처음에 도입할 때는 제 돈으로 사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죠. 근데 매년 이렇게 하고 교장선생님께서도 그 발표물 같은 것들 보시고 아 괜찮구나 싶어가지고 뭐 최근에는 제 돈을 쓰진 않지만 맨 처음에 품위가 결제가 안 된 적이 있죠. 장비라든지 계정도 선생님 돈으로 샀고, 뭐 장비하면 또 우리 또 이상근 선생님도 있고 이상근 선생님 형도 있는데 장비하면 엄청나게 사잖아요, 개인 돈으로. 네. 새로운 거 있으면. 맞습니다. 그 유비관호 장비. 아 죄송합니다. 이런 게 싫어하는. 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쓰고 싶은 장비들이, 그러니까 학교에 이거 도입되면 정말 좋겠다는 장비들 중에는 사실 학교로서는 아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장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상현실 기기도 처음 나왔을 때 기기 하나면 100만 원이 넘고, 그 기기를 제대로 돌리려면 PC가 또한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로서는 선뜻 구입을 해주시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써보고 싶으니까 이제 사비를 자꾸 드리고 이제 이러던 지난 날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눈물이 좀 나오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있지만 조금씩은 교육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새로운 시도도 교육을 위한 새로운 그런 노력들이라면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인식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이제 부처에서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 집행도 조금씩 되는 것 같고요. 예전보다는 불교 쪽에서 지원하나요? 부처? 죄송합니다. 네. 이거 얘기하면 안 돼. 딱 편집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코로나 이전에 학교에서 많은 분들은 수업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거 정말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게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게임도 그러한 시기를 지나게 될 거고, 누구나 게임적인 요소를 수업에 쓰는 것, 그러니까 학습에 쓰는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를 어떻게 배웠어요? 저는 부루마블로 배웠는데. 수도요? 대항해 시대로 하죠. 대항해 시대. 이 세대가 다르네. 난 부루마블 던져갖고 배웠는데. 아 부루마블은 너무 오래전 이야기네요. 국기는 뭘로 배웠어요? 뭘로 알았어요? 국기. 피파 온라인. 아 저네요. 피파. 게임을 활용한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요?
게임을 활용한 미래 교육의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아, 미래 교육. 예, 미래 교육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메타버스 얘기랑 게임을 이렇게 또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갑자기 메타버스 코로나 이후부터 메타버스 확 떴잖아요. 근데 교육 메타버스가 만들어져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사실 그게 게임하고 똑같고 그런 게임의 그래픽이 그대로 이용이 될 거고 아이들의 게임의 요소들이 그대로 들어갈 거고 성취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데이터로 남지 않을까? 그러면서 레벨업도 되고 배지도 생기고 이러면서 개개인이 다 뭔가 데이터가 있고 배지가 있고 저는 애들한테 그런 목표를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미션을 깬다 이런 것처럼 나는 나는 발표 아이템만큼은 꼭 가져가겠다 그래서 미션을 해결하고 나는 뭐 생각하는 아이템 배지를 얻기 위해서 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게임 요소들이 교육하고 같이 들어와서 학교가 커다란 게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되게 재밌게 학교 오면 즐겁고 행복하게 그게 미래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메타버스 하니까 제가 게임 마인크래프트 게임 이용한 수업 이런 거 연구를 2017년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게임을 이용한 수업이었는데 지금은 메타버스 마인크래프트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한정적인 기능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밖에 못했지만 미래에는 뭐 VR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계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이 기술만 발전이 되면은 충분히 학교에서도 실제로 못하는 시뮬레이션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미래에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인크래프트 공간 얘기하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에 청와대 마인크래프트 만들어갖고 그쵸. 애들 초대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알맞은 그런 이벤트였죠. 미래로 갈수록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더 발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발달하게 될 건데 그것이 저희를 더 몰입하게 하면서 진정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딘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 앞으로의 기술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견이 불여일험이 될 거니까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100번 보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게임 또 그리고 기술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데이터랑 게임이랑 연결해갖고 얼마나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그건 정말 그런 해결한 경험이야말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진짜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쓰고 있는 당연한 도구가 되었는데요. 요게 된 게 불과 한 10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술에 노출되는 빈도도 많아졌고 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아이들이 소수의 아이들이 하던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 성인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었죠. 앞으로의 10년, 20년 이후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로 이제 저희도 넘어가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한 기술이 더욱더 자연스러워질 거고 저희 삶 속에 녹아있을 거고요. 그 속에는 게임 요소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사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잘 다루고 또 그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쓰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잘 도와주는 역할들을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게임 회사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역사 게임 좀 만들어 달라고 찾아다녔는데 그때 안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의 요소들이 교육하고 정말 많이 엮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게임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사람들한테 주려면 교육 게임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정말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게임 회사들이 이걸 볼지 모르겠지만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수업에서 즐겁게 잘 게임을 활용을 하려면 선생님들 입맛에 맞는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실은 게임을 처음부터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와서 쉽게 요것저것 가져다가 조합을 했더니 아, 내 수업에 딱 맞는 아, 필요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작 도구들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 블록 하나 갖고 이렇게 블록 레고처럼 그렇죠. 예를 딱, 들면 딱딱 조립하면 네. 입맛에 맞는 내 교과에 맞는 네.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실제 그런 물리 엔진이나 이런 것들 나는 이런 물리 엔진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몇 개를 조합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 물론 말은 쉽지만 개발하기는 되게 어렵겠죠. 창업할까요? 연락 주세요. 게임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들 많이 찾고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그렇지 않고 게임 자체에 몰입을 해서 그것만 시간을 오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뭐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밤새 이 레벨 미션 올리,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무한 반복을 하다가 다른 걸 못하고 피폐해져 가는 거죠. 과해지고 계속 빠지게 되면 긍정적인 요소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게임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게임도 좋은 게임도 알려주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딱 시간을 맞춰서 끊을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육 게임을 우리끼리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아이들이 그걸 통해 게임을 배워갖고 집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또 하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또 항의 전화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작하기 전에 게임 활용 교육을 하기 전에 일단 약속부터 정확한 약속부터 하고 규칙부터 정해주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게임의 장점에 나왔던 게 몰입이었잖아요. 몰입인데 사실 과유불급이라고 과몰입은 또 지양해야 될 점이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런 질문들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1시간이면 과몰입인가요? 2시간이면 과몰입인가요? 그런 것들 할 때 답변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학생하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그럼 학생하고 얘기하면은 게임에 관해서 부모님께 모르시면은 또 이게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또 이거 가지고 또 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그 학부모님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 왜 좋아할까 이런 것들 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고 자제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디서 멈춰야 될지 그리고 과몰입과 몰입의 그 선이 어디인지 이거는 그 개인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주의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하면서 화가 나갖고 책상을 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 저도 막 하는데 뭐 가령 뭐 브롤스타치를 했어요 애들하고. 근데 분명히 저는 제가 나이가 이제 있는데 분명히 저랑 같은 같이 게임하는 애들이 초등학생일 거란 말이죠. 얘네들이 이제 거기서 저를 약올리죠. 계속. 화나죠. 네, 그 순간에서 아, 이 어른인 나도 자제가 안 되는데 얼마나 약올리면 기분이 나쁠까. 물론 이런 생각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하는데 자제력이 필요하고 걔가 자극한다. 그 친구가 자극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자극을 한다. 그러면 또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런 거 참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기 수양도 좀 될 수 있지 않나. 또 게임을 하는 것도 좋고 뭐 안 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게임할 때 좀 화내지 말고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상대방의 도발에 좀 과하게 반응을 하면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 너 왜 그래 그럼 아니 게임 때문에 그래 그럼 그 게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왕 즐기면 혼자 이게 즐기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크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씩 해주세요. 방송을 보는 이제 뭐 학생이나 학부모님 또 선생님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느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결국 본인에게 달려있다, 본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많이 분석을 해야 되고 학교에 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좋은 거 나쁜 거 얘기를 해봐야 되고 나쁜 것들은 또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 수업 환경에서 제거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해서 쓰는 도구로서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선생님들이랑 오늘 대화를 하게 돼서 또 다른 뭐 동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게임을 수업 시간에 여러 모로 활용을 하면서 그냥 저 혼자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보니 아 이것이 더욱더 많은 선생님들께 좋은 좀 긍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이것을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적인 요소를 끌어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선생님들과 이런 공감대를 잘 형성을 해서 정말 게임이라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교육에 쓰일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한번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든 한마디 안 하나요? 선생님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 민지 안녕.